주희 씨는 저랑 프로그램 하면서 네. 언제 이 오빠랑 정말 세대 차이를 너무 많이 느낀다 라고 할 때가 언제? 걸그룹 얘기할 때요. 요즘 걸그룹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엄정화 씨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엄정화 얼마 좋아? 알 수가 없어. 얼마 좋아. 엄정화는 근데 다 아는 분이잖아요. 아 그쵸. 네. 제가 근데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친구들도 다 모르잖아. 그 친구들 다 알아야 하나? 몰라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많이 참 많이 하는데 저 취재 갈 때도 그렇고 아 예전보다 정말 군이 많이 변했구나. 군대 생활이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군 생활 했을 때만 해도 3년인가 복무 기간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2년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2년 좀 넘게 했어요. 육군 강원도 인제에서. 아 2년 넘게 그 추운 데서 네. 많이 하셨네요. 정말 추웠어요. 정말. 정말 하늘에서 하얀 쓰레기가 막 내려요. 쓸어도 쓸어도 계속 내려. 이제 곧 내리겠네요. 맞아요. 20년이면 간단히 변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군대도 많이 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를 했죠? 맞습니다. 군사 전문 랭킹 토크쇼로 돌아온 양납기의 천하무적.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가장 크게 바뀐 군생활 베스트 5입니다. 5. 자, 아무리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힘들다는 얘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규율에 맞게 딱딱 맞는 시간에 맞게 하루를 보내고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 타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 너무 힘든데.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랭킹은 어떤 거죠? 일단 뭐 이건 직장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힘들어도 가장 뿌듯한 날, 월급 받는 날. 야. 입금 되는 날. 제일 행복한 날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달에 용돈을 쓰는 거를 대부분 현찰을 받아요. 현찰로 써요.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요즘은 그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입금되는 것도 숫자로만 찍히고 카드로도만 긁고 그래서 내 월급을 수치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현찰을 갖고 다니면서 쓰게 되면 뿌듯해요. 이제 뿌듯해.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잘 못 써. 아 그래요? 카드 긁을 때는 5만 원이면 별 개념 없이 쑥 긁는데 현찰 5만 원을 쓰려고 그러면 이거 깨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단돈을 다시 모아서 5만 원 꼬는 거 다시 받고. 그래서 이거 쓰기가 점점 너무 힘들어져. 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현금용 수령을 만들게 되면 연말에 소득 공제 받을 때도 짭짤하게. 아 그래요? 아 여러분들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40% 30%밖에 안 되는데 체크카드나 현금 서비스는 자기 소득의 50% 40%가 넘어버리니까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저도 좀 현금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현금을 매달 1일 날 현금을 뽑아서 쓰게 되면 카드를 쓸 때보다 소비율이 한 20% 30% 정도는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네, 잘 쓰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군대 있을 때 저희는 그 지금은 뭐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요 장병들이. 네. 근데 저희들은 그 노란 봉투에 네. 양납규 병장 얼마 해가지고 이거 아, 줬어요. 진짜요? 현찰로. 아, 지금은 또 계좌이체를 해주나봐요. 네,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카드를 쓰게 되는데. 좋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자기가 입대할 때 그 나라사랑 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카드인데 그 통장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돼요. 대박이다. PX에서도 체크카드를 사용해요. 와 시대가 너무 좋아졌는데요? 근데 사실 그 요즘 월급이 많으니까 네. 통장으로 쓰기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게 통장에 넣고 자시고가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옛날에는 뭐 1960년대는 뭐 병장 월급이 200원이었고 200원? 네, 이게 점점 올라서 75년도에 한 1500원대 1500원 그리고 제가 제대했던 때 99년도 네. 그때가 13,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병장 때. 한 달이요? 네. 그러니까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랑 3,000원짜리 딱 넣으면 이게 한 달 월급인데 이걸 통장에 넣고 말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PX 가서 뭐 먹잖아요. 콜라 같은 거 먹잖아요. 캔. 그러니까 얇은 캔 말고 조금 두꺼운 캔이 있어요. 그게 보통 120원.
그때 당시에? 네, 초코파이 뭐 하나 사먹는데 40원? 뭐 50원 이 정도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받아요? 지금이 병장이 20만 원 돈이 넘어가니까. 오, 완전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에 비하면? 그니까 지금이 한 20만 원 돈이 되니까 저 때 비교해서도 벌써 한 20배 이상의 그쵸. 차이가 나는 와, 거죠. 20년 만에 20배가 뛰어 올랐네요. 저 이렇게 되면은 군대에서도 충분히 목돈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이번에 정부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의 50%까지 올리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한 40만 원까지 올라요. 야, 40만 원이면 저보다 많이 버는데요? 군대 갈까 봐요. 야, 저기 만 원짜리 좀 몇 개 줘봐. 안 되겠다. 40만 원. 그다음 가장 크게 변화를 한 이 군 생활 두 번째. 바로 군복. 주혜 씨는 개구리복이 뭔지 알아요? 개구리 잘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알록달록 하잖아요. 네. 그 초록색 군복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알록달록한 군복이 옛날 있어요. 옛날 군인들이 입었던 거죠. 네, 지금은 디지털 군복이라고 해서 변했는데 예전에 그 구형 군복이 바로 그 개구리 군복이라고 소위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민무늬 군복이었어요. 민무늬? 네. 아니, 그냥 회색. 아, 정말요? 네. 너무 적들에게 노출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미군에게 그 군복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입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군복 만든 게 1960년대예요. 아, 그렇구나. 처음에 민복을 이걸 입었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 세대 때죠. 민복을 민자 군복을 입었던 게 그러다 이제 그 민무늬 복이 위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장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얀색 눈에 가거나 암벽에 가거나 초록색 뭐 이렇게 많은 산 속에 들어가면 어디든 가는 눈에 딱딱 띄어. 너무 눈에 딱딱 띄어. 이건 나 여기 있어요. 거의 이 수준. 소리 안 질러도 네. 딱딱 띄어. 근데 이게 그 첨단 무기가 개발이 되면서 네. 적용용 소총도 많이 개발이 됐고 적외선 탐지기도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위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업데이트 됐던 게 개구리 군복이었어요. 업데이트 된 버전이 이제 네, 개구리 군복. 개구리 군복. 근데 개구리 군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면 위장이 충분히 가능한데 네. 이게 암벽이나 민땅에 나오면 또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네요. 네, 너무 눈 초록색이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무늬. 디지털 군복. 예, 네, 요즘 나온 게 그래서 디지털 무늬 신형 군복인데 너무 예쁘던데? 이게 그 만든 업체에서 이 디자인을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 신청을 했어요. 이 무늬를 가만히 보면 흙이라든가 침엽수, 수풀, 뭐 나무 줄기 다 섞어놓은 듯한 무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위장 효과도 좋고 이 적외선을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그 특수 처리도 돼 있기 때문에 이 관측 장비도 피할 수 있어서 네, 특허 출연이 가능했죠. 저는 요즘 군복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이제 휴가나온 군인들 보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자가 베레모 너무 멋있어. 그 송중기 씨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태양의 후예. 그 군복 너무 멋있어서 앞으로 이제 나올 군복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근데 그 송중기 씨가 입었던 파병 부대에 네. 가서 사막 지역에서 입는 노란 사막복. 그것도 실제 군복인가요? 네. 그 파병 부대 가면 그분들은 그런 거 입어요. 거기서 초록색 개구리복을 입을 수 없잖아.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를 가든 딱딱 내리뜨는데. 네. 그래서 그런 군복을 입게 되고 이게 자연 환경에 맞춰서 모든 걸 그러니까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야밤에 많이 움직이니까 검정색 옷을 많이 입어요. 그 대테러복도 검정색이 많은 이유가 어두운 이 건물 안에 침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검정색을 많이 입게 되죠, 되도록이면. 아, 이게 다 과학적으로 계산된 군복이었나요?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군복이 나올지 조금 기대를 해볼게요. 아이언맨. 아, 진짜 멋있겠다. 스팀. 그 스파이더맨. 아, 너무 안 갔네요. 같은 매니아라도 이거는 스파이더맨. 자, 세 번째로 랭크된 주제는 바로 면회인데요. 제 생각에는 면회가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뀔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주희 씨 같은 경우 남자친구 면회 한번 가봤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들 중에서 막 군대를 기다려보거나 이런 적도 없어서. 아 그럼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사귀는구나. 2013년도 9월부터는 평일 면회가 가능해요. 평일에도? 네 평일에도. 좋다.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고 또 이 면회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지역이죠. 이 GOP. 네. GOP 장병들도 주말에는 면회를 할 수 있어요. 미리 예약만 하면 이 친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기 자대에 들어와서 면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야, 그렇군요. 그럼 그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만 면회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주말에.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나가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저를 면회 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러면 내 부하한테 부탁을 해요. 네 여자친구가 올 때 친구 한 명만 더 데리고 와라. 그럼 걔가 내 여자친구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난 나갈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니네 셋이서 놀던 두대로도 근데 이게 나가면 어떻게 셋이 놀아. 그쵸. 자기네들 짝짝꿍인데 그럼 이 친구가 나한테 놀아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랑 1박 2일을 어떻게 보내. 그럼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랑 이제 가서 여자친구끼리 딴 방을 잘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날 되기 싫어해. 그러면 몰래 이제 바꿔줘야 돼. 그런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왜 친구를 데려오라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쁜 친구 데려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나도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이등병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너무 이뻐. 그러면 그 친구는 군 생활에 싹 펴져. 병장이 아무것도 안 시켜. 이 누나가 예쁘면 인기 진짜 많대잖아. 아, 자지러지죠. 누나가 면회 왔는데 누나가 킹카야. 대박이지. 거기 간부들 누나가 그러면. 간부들도 그래서 서로. 저도 면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쁘게 하고 가보고 싶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 욕 먹으면 어떡하려고? 왜 오셨어요? 왜 오십니까? 빨간 굿즈 또각또각 신으면서. 왜 오셨어요? 근데 기대하고 갔는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우리 이번에 그 네 번째 군 변화상은 바로 우리 장병들이 묵는 곳이죠. 바로 생활관입니다. 생활관. 네. 사실 급여나 군복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 부분인데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TV에서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진짜 사나이 같은 데서. 근데 저는 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생활관을 보여주면 그 생활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익숙치 않아요. 저 때는 내무반이라고 했거든요. 아 내무반 맞아. 네. 맞아. 내무반이라고 표현해서 생활관이라고 맨 처음에 용어가 바뀌었길래 뭐 하는 데인가 있어. 그래서 아 얘네들이 자는 데 말고 다른 데서 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생활관이구나 라고 했는데 아 개념이 안 맞는 거야. 내무반에서 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뭐 대부분 A급이긴 하지만 노후 전방 같은 데 가면 아직 노후된 내무반을 그대로 쓰는 데도 있고 최신식으로 바뀐 데는 너무 좋아요. 또 2층 침대에서 뭐 치니까 내 방보다 나아. 캐비닛도 되게 좋던데. 네, 네. 근데 이게 군 생활에서 하면서 옷이 다 동일하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물품이 거의 동일하고. 아, 그럼. 틀려봤자 치약 종류가 좀 틀린 거, 샴푸가 틀린 거 빼놓고는 자기가 뭐 개성 있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특이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월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정말 장날 싼 3,000원짜리 신발을 딱 사서 거기다 나이키라고 이렇게 그려요. 유천생 팬으로. 그리고 멀리서 보면 나이키인 거야. 생활관도 또 이제 매트리스가 생긴 거예요? 그 2층 침대 같은 게? 그렇죠. 매트리스도 있고 생활하는데도 편하고 여가생활도 뭐 헬스장도 따로 있고 노래방도 있고. 맞아 노래방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사지방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정보 지식방에서 뭐 인터넷도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오 좋다. 이제 정말. 맞아요. 제가 그 해병대 간 친구 아는 그 동생이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다이렉트로만 오 그러더라고요. 너 군대 있는 거 아니니? 내무반에서 뭐 그냥 하고 있어요. 요즘 내무반에 또 받기만 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궁금하면 전화를 해서 그냥 바로 전화 통화하면 돼요. 와 좋다. 네. 근데 그건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남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사 확인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건 저는 좋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무반 생활하면 저는 재밌었던 점이 그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입대를 하시기 때문에 사투리가 다 틀려. 아,
한 분은 전라도 사투리, 한 분은 경상도 사투리, 한 분은 충청도, 강원도, 서울. 이게 다 한꺼번에. 근데 제가 대학교도 그 서울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곳에 표준말 쓰신 분 지역에서 나왔다. 만약에 부산분이 부산대를 다니며 다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 전라도 말투를 처음 들어보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서울분이 서울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부산분을 처음 봤어. 자기 평생. 그 말투가 뭔지 모르는 거야. 네, 특히 전라도 분들과 경상도 분들이 싸우면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스타트 싸움 요이 땡 했는데 한 5분 10분 지나면 말이 안 돼. 진짜 지역 다툼도 그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심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심했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의식주라고 하는데 예. 지난번 군푸도 있잖아요. 그 특집 때만 해도 와 식생활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요즘에는 뭐 자는 것과 그리고 입는 것까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의식주하고 생각나니까 의자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아, 의자 의자. 의료행위는 사실 잘 못해요. 사실 의무병 같은 경우에는 의무병과는 이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병과가 아니에요. 의자. 의식주. 의사. 의자. 자꾸 이 말은 의식주라고 자꾸 그 발음했는데. 군 생활이 의식주가 많이 변했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 제가 봐도 왜 마지막에 랭크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제는 뭐죠? 바로 군 복무 기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 근데 요즘 주혜 씨 군복무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2년 안 되잖아. 2년 좀 넘나? 21개월. 21개월이에요? 예. 오, 2년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제가 2년 4개월을 했거든요. 99년도에. 2년 2개월. 와. 근데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저희 아버지 아빠... 때나 36개월. 네, 저희 아빠 3년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3년. 와, 3년이면 야, 3년. 병장을 한 8개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진짜 3년 기다리는 곰신, 그 당시에 곰신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기다릴 수도 있지. 뭐 특별히 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한 거지. 와 진짜. 더 애틋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근데 군내에서도 문제인 게 너무 이게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까 뭘 가리켜놓으면 제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숙련병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전차를 자른다거나 뭐 포를 다룬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숙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직업 군인을 좀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문 하사 제도도 도입하고 직업 군인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직업 군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방 예산이 많이 늘려야죠. 그 앞으로 군 생활이 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점점 이제 복무 기간을 좀 더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 뭐 18개월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복무 기간이 너무 줄어들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년 좀 넘게는 해야지 않나. 저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그 정도면은 곰신들도 기다릴 만하지 않을까? 1년 반 정도면. 1년 반이면 제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이게 거의 그 수준이긴 해요, 그죠? 해외 연수 갔다 온 거든. 그러니까. 똑같아. 교환학생 갔다 온 거야. 교환학생 갔다 온 거야. 아, 아니 오늘도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정말 저녁 날만 손꼽아서 기다릴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날이 아니라 저녁. 저녁. 저녁이라고 그러니까 밥 먹는 날. 아 저녁. 밥 먹을 물론 밥 먹을 시간. 의자 해봐. 의자. 그리고 저녁 날. 저녁. 제대하는 날. 그리고 저녁 역시 기다릴 것 같아요. 네.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녁 하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 정말 시간이 더 안 가. 그러니까 뭐 요즘 어플리케이션도 나왔더라고요. 남자친구 제대 며칠 남았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타이머를 해주시는 분도 계셔. 몇 시간 남았다. 뭐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더 시간 안 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예인들 저는 금방 갔다 오는 것 같은데요. 벌써 맞아요. 제대할 날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안 간 사람들이야 내일 아니니까 네가 뭐 군대를 갔단 말이든 그렇죠. 관심이, 관심이 없으니까 벌써? 오더나 그런 거지. 혹시 기자님은 오늘 랭크에 없었던 네. 뭐 군 변화 또 있을까요? 전 제일 큰 변화가 보급품. 보급품? 예전에는 치약도 다 똑같았어요. 비누도 다 똑같았고. 아 진짜요? 네. 다 하나씩 비누 딱 나눠주고 월말에 되면 양말 딱 하나씩 나눠주고
팬티 딱 똑같은 거 나눠주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팬티에다 용무늬 그리지. 자기 팬티 티내려고. 다 용이야, 막. 그런데 요즘은 그 샴푸라든가 치약 같은 경우를 것들을 네. 자기가 개인이 사서 쓰니까. 아, 진짜요? 개성에 맞게 쓰니까 다 틀린 거죠. 그렇구나. 네. 아, 너는 1080, 뭐 1080 치약도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치약 딸기향이야? 나는 레몬향 뭐 이런 거지. 팬티는요? 팬티도? 팬티도 자기가 사서 입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 보급품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외에 다운이 떨어지면 자기가 사서 쓰면 돼. 그만큼 대신에 월급을 그만큼 올려줬잖아요. 오, 군복 이제 위에 막 케빈 클라인 막 그 띠 막 군복 이렇게 내려있고 막 패션. 허리띠 줄줄 군복 밑에 흘러가지고 여기 띠 그대로 입고 막 몸 모자에. 아, 요즘 되게 좋아졌는데요? 오, 패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다 영창 한번 갔다 와야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자입시. 그렇죠. 아,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군생활 정말 옛날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군생활이 뭐 좋아졌다 편해졌다 하더라도 우리 장병들한테는 집이 그리운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네. 정말 집밥 그리고 뭐 집 냄새 모든 게 그리울 거예요. 정말. 엄마가 해준 밥. 특히나 요즘같이 추워지는 날씨에는 집이 더욱더 그립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 파이팅! 파이팅!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좀더 오늘보다 더 은밀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군 랭킹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양락규의 전화 무적!